2대0으로 밀리고 있어서 되게 부담적 심리적 부담감이 컸는데 제가 잘 덱을 준비해와서 올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충분히 올킬도 할 수 있다고 네, 생각했어요. 아쉬움이 약간 있었어요.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이제 저희 팀이 이렇게 탈락 위기까지는 여기서 매미가 빠졌길래 공중 하나 더 빠지려면 이제 하나 더 빠지고 이제 벌룬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. 여기서 이거 공중 공격 한번 빠지자마자 바로 눈덩이로 용감을 한 거네. 자꾸 한 대 들어가나 했는데 아 저도 여기서 안 들어갔어. 반대 타워가 때려줘가지고 여기서 코스트 앞선다고 생각했어? 여기서 그냥 멍했어. 아, 아 지면 안 된다. 공개 바로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코스트가 내가 앞선다는 걸 알아서 바로 앞으로 아 이거 용광로 잘 깔았어. 여기서 한 대 와 이게 늦게 쳐줘가지고 와 한 대 때렸어. 상대 굴렘 타이밍이라서 이거 굉장히 잘했어. 아, 저 먼저 빼오는 게 여기서 계속 어떻게 할지 하다가 빨리 이것도 실세. 그냥 빨리 깨자 생각해서 얼른 보냈어. 어차피 바바리안 있으니까 아, 여기서 좀 위험했다고 생각했거든. 20초 남았길래 그냥 시간만 끊자.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충분히 수비가 될 줄 알았는데 바바리안이 좀 빨리 깨지고 여기서 눈덩이는 제일 마지막에 쓰자고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와 이거 눈덩이 잘못 들어갔으면 오히려 유닛들이 앞쪽으로 나가지고 정말 되게 무서웠어요. 이제 진짜로 첩첩첩? 뭐라 말해야 되지? 여기서 터지면 이제 우리 팀도 터진다라고 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. 미쳤다. 와 얘는 델롱이다. 야 너 델롱이다. 이 기세로 승승장구. 킹존 드래곤 X 화이팅!